자, 오늘 오토메이티드 머신러닝 책 5장이죠. 5장 하이퍼 옵트 사이킷 런에 대해서 자,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하이퍼옵트 사이킷 런에 대해서 세미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옵트 사이킷 런은 2014년도에 ICML의 오토ML 컨퍼런스에 나온 페이퍼를 이제 2019년도에 이 책을 내면서 조금 이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수정되고 내용이 조금 추가되어서 나온 버전의 페이퍼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옵트 사이킷 런 페이퍼만 그냥 이 책에 수록된 페이퍼만 보시면은 살짝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페이퍼 자체가 사실 대부분의 영역을 사용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과 그다음에 디스커션 쪽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 내용은 굉장히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고 오히려 소스 코드 같은 걸 수록해서 어떤 기능과 그런 것들을 명세함으로써 마치 어떤 라이브러리 패키지의 도큐멘테이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페이퍼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페이퍼가 뭐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제가 좀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가운데 계신 제임스 버그스트라라고 하는 이분께서 하이퍼옵트 사이킷런 이전에 하이퍼옵트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드셨고, 또 하이퍼옵트의 핵심 개념인 TP, 트리팔젠 에스티메이터라는 것을, 알고리즘을 만드시면서 그런 쭉 하이퍼옵트 사이킷런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선행 연구들이 다 있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론적인 배경은 뭐 하이퍼옵트를 사용했고 뭐 오토웨카의 문제 정의를 사용했고 뭐 그렇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 페이퍼만 봐서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기가 힘든 것뿐이지 실제로 이론적 배경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선행 연구에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선행 연구까지 쭉 한번 짚어봐야 이 하이퍼옵트 사이킷 런의 동작 원리를 다 이해를 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옵트 사이킷 런 저희 이번 세미나에서도 앞에서 그 TPE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짚어보면서 이 하이퍼옵트 사이킷 런이 어떻게 구현되었고 왜 구현되었는가 이런 것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퍼옵트 사이킷런의 문제 정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라이브러리가 나오기 전에 오토웨카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오토웨카가 있었고요. 거기서 오토웨카에서 이 캐시 프라블럼이라고 하는 것을 수식으로써 정의를 했었습니다. 캐시 프라블럼은 이제 알고리즘 서치와 그 다음에 하이퍼 파란트 옵티마이제이션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 캐시 프라블럼을 해결하는 것이 OtoML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옵트 사이킷런은 이 OtoWeka가 이 캐시 프라블럼을 굉장히 잘 풀었지만 기본적으로 자바 기반이고 자바는 이 당시 2014년도에도 사실 머신러닝용 언어로서는 그렇게 주목받는 언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웨카라고 하는 어떤 상용 소프트웨어 그 위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디펜던시가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 프라블럼을 풀수 있는 똑같은 문제 정의에 대해서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강력한 머신러닝 언어 중 하나인 파이썬에서 이 캐시 프라블럼을 풀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 정의이고요.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확장성이 좋았던 라이브러리,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였던 사이킷런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 캐시 프라블럼을 풀수 있는 그 라이브러리로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해주는 하이퍼옵트라고 하는 또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합쳐서 이것들 기반으로 하이퍼옵트 사이킷런이라고 하는 OtoML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옵트 사이킷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이퍼옵트라고 하는 이 2013년도에 나온 페이퍼를 기반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 페이퍼는 또 사이파이 컨퍼런스라고 하는 곳에 나왔는데, 사이파이의 파이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파이썬을 활용한 어떤 머신러닝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 역시 코드 중심의 그런 페이퍼가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이론적인 배경을 또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같은 이 볼그스트라라는 분께서 그 만드신 이 트리 파이젠 에스티메이터 혹은 뭐 트리 베이스드 파이젠 에스티메이터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TP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이 하이퍼롭트가 어떻게 최적화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이 NIPS, 지금은 뭐 뉴럴 IPS지만 이 NIPS에 나온 이 TP 알고리즘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제 내려오면서 라이브러리가 되고 이렇게 구현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TP 알고리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TP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의 알고리즘입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버빌리티 확률을 추정해서 더 나아질 확률이 높은, 즉 지금까지 어떤 컨피규레이션, 즉 지금까지의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에 대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학습된 모델을 이제 정확도를 측정을 해서 평가를 하는 이러한 시퀀스의 와중에서 그 어떤 특정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그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예상되는 어떤 퍼포먼스를 추정을 하는 그런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사실은 여기 앞에 있는 가우시안 프로세스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어떤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관측했던 옵저베이션, 지금까지 관측했던 어떤 특정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입력을 했을 때 학습을 시키면 모델이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더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어떤 아직 관측하지 않은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을 입력을 했을 때 모델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낼지를 확률 모델로서 예측을 하고, 그 확률이 지금 현재 최고의 모델보다, 최고의 컨피규레이션보다 더 나아질 확률이 높은 후보를 찾아내서 그 후보에 대해서만 이제 다시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된 결과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가우시안 프로세스였습니다. 반면 이제 TP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반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알고리즘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자면은, 맨 처음에 랜덤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랜덤 서치를 한번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랜덤 서치를 좀 충분히 수행을 해서 각각의 어떤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가 1차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왼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에 대해서 각각 로스를 측정하게 되고요. 이렇게 측정된 로스에 대해서 이제 로스는 낮으면 낮을수록 성능이 좋은 것이죠. 로스에 대해서 하위 뭐 N% 지금 저희 그림에서는 하위 25%로 잡았습니다. 하위 25%의 데이터를 이제 우리의 어떤 오브젝티브 목적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이외의 75%는 우리가 일종의 최적화에 실패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을 기반으로 어떤 그 acquisition function, 즉 이제 다음번에 마찬가지로 더 높을 확률이 높은, 그 로스가 낮을 확률이 높은 지점을 확률적으로 찾아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각각의 그 참과 거짓으로 구분된 이 각각의 그 observation이 각각 어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게 되고,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합을 가지고
이런 acquisition function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합인 acquisition function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다시 한번 어떤 이 확률을 기반으로 또 랜덤 서치 같은 것을 진행을 하게 되고 대신에 완전 랜덤이 아니라 이 acquisition function에 해당하는 이 확률만큼을 입력을 해가지고 weighted 랜덤 서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더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더 이제 상세하게 관측을 할 것이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함으로써 점점 최적화를 해나가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이 가우시안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X, 즉 어떤 특정한 컨피규레이션 셋이 주어졌을 때 그 셋이 어떤 특정한 로스를 가지게 될 확률을 즉 y 바 x를 계산하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반면에 tp estimator 같은 경우에는 어떤 y 값이 주어졌을 때 그 y 값이 어떤 특정한 y 값을 그에 대한 probability x의 probability acquisition function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위 25%를 사용했고 이 퍼센테이지는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뭐 저희가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을 때 실제로 이런 식으로 G와 L이라고 하는 두 가지 함수를 만들게 되는데 G와 L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밀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밀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실제로 저희가 관측한 값들 중에서 그 관측한 값들의 범위 안에서 그 우리가 상정한 Y값, 로스의 어떤 25% 값보다 더 작아질 가능성이 얼마인가, 실제로 관측된 더 작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추정하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가우시안 펑션과 조금 뭐 다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TP 페이퍼를 보시면은 이제 Deep Belief Network라고 하는 DB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떤 최적화를 실제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시켰을 때 가우시안 프로세스보다 TP가 더 좋더라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기 그 왼쪽 위에 표 같은 경우에는 Convex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데이터가 있고 MRBI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존재를 할 때 이 두 가지 데이터 셋에 대해서 정확도가 TP랑 TP가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지금 그리고 또한 이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Optimization Progress 즉 이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Times가 나오게 되고 총 200번 정도의 관측을 시도를 했을 때 매뉴얼, 사람이 측정한 값이 여기 실선으로 잘 보이시는 않겠지만 검은색 실선으로 사람이 매뉴얼하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세팅한 케이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점이 가우시안 프로세스, 파란색 점이 TP 프로세스, 그리고 빨간색 선이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찾아낸 가장 최소값이 되고 하늘색 선이 TP가 찾아낸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이 TP나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모두 이제 초기에 굉장히 실제 결과가 동떨어진 그런 랜덤한 스타트를 하게 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최적화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른쪽 위 부분에는 대부분 파란색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우시안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최적 값을 찾아내고 나면은 그 최적값 근처로만 쭉 이제 관측하려는 그런 경향이 약간 보이고 그에 비해서 TPE는 종종 어떤 일종의 익스플로이테이션 탐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도 종종 테스트를 하는데 이것이 랜덤 서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PE 알고리즘은 좀 더 이제 익스플로이테이션과 익스플로레이션 즉 최적값, 최적화와 그다음에 탐색을 좀 더 밸런스 있게
탐색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여기 가운데 좀 특이한 단어 중에 TPE가 accuracy가 부정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TPE가 아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합으로 표시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특성상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위치, 즉 지금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은 저기 오른쪽 끝이라든가 왼쪽 끝 이런 것들은 절대로 뭐 낮아질 가능성이 없는 위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이 존재하고 이 확률에 따라서 트라이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TPE가 어떤 정확도를 제대로 추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에서 익스플로레이션, 즉 탐색을 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였고요. 이렇게만 보시면 사실 오토웨카 같은 모델은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오토웨카보다 더 좋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토웨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거를 써가지고 더 개선을 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캐시 프로블럼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명확히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은, 오토웨카에서 처음으로 수식화를 했고요. 캐시 프로블럼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잘 선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을 어떤 걸 사용할지조차도 함께 최적화를 시키는 그런 어떤 수식, 그런 문제 정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argument mean, 최소값을 구하는데 그 최소값이 어떤 로스 함수로 주어지게 되고, 이 로스 함수는 알고리즘 어떤 a 감마에 대해서 어떤 트레인셋과 밸리데이션 셋이 주어졌을 때 그 계산되는 로스를 최소화하라. 그런데 그 argument 중에 하나로 람다가 주어졌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어떤 걸 선택하는지조차도 람다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에 의해서 결정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TPE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이것을 확장한 캐시 프로블럼에 대해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적용시킨 모델이 하이퍼옵트 사이킨런이 될 것이고, 그걸 위해서 무수히 많은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하나의 공통된 어떤 트레인, 뭐 프레딕트 이런 함수로서 표준화된 함수를 제공해주는 사이킨런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구현한 것이 하이퍼옵트 사이킨런이 되겠습니다.